자, 후퇴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전진하고 있는 차세우기. 네. 이겨야 돼요. 그래 던진다 하고 뭐 숙도 안 따져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여러모로 뭐 최근 기세도 그렇고 정말 김주영 선수의 우세가 점쳐집니다만 차세우 선수 현재 1패의 위기 상황. 더군다나 다음 경기가 이 적응하 괜찮은 아카디아 프로에서 박태민 선수거든요. 안 됩니다. 오늘 경기는 이겨야죠. 네. 자, 그리고 김주영 선수 요즘 정말 잘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분위기를 얼마큼 이어갈 수 있을지. 자, 차재욱 선수와 이제 김주영 선수가 이제 대결을 하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스파키스 차재욱 선수의 진영이에요. 파란색 테란입니다. 자, 예마스타는 한빛 김준영 선수의 진영 녹색이에요. 네, 타워크로스에서 펼쳐지는 뭐 첫 경기죠. 테란 가족의 김준영 선수는 박태민 잡았고요. 차재혁은 변형태에게 잡혔습니다. 예, 그 뭐, 지난, 홍진호 선수와 박성훈 선수의 경기에도 나왔지만, 뭐, 전략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긴 맵 자체가 이제 갖고 있긴 있어요. 어떤 뭐, 2단계의 뭐, 입구라든지, 뭐, 두 번째 입구가 뭐, 좁은 면 뭐, 등등 해가지고, 첫 번째 입구인데,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에 사용된 맵 중에서 이 맵이 제일 무난하죠. 가장 무난한 경기가 나올 만한 맵이죠. 그렇죠. 예. 일단 뭐 선수들의 평가에서는 저브 대 테란 관계에서는 테란이 조금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서플라이 디퍼로 지금 입구를 막고 있는데 뭐 저런 형태로 막게 되면 저글링조차도 일단 못 들어오고요. 정찰이 안 되죠. 오버로드로 뭐 본질을 하기 전까지는. 네. 자, 스파키스 오늘 차재욱 선수까지 이제 세 번째 출전인데 한동욱 졌죠. 안상훈 졌죠. 차재욱까지 밀린. 대롭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차재욱까지 패하면 오늘 그냥 전패하는 날입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커맨 센터를 짓는다면 이렇게 띄워서 왼쪽으로 조금만 날아가면 또 멀티 지역이기 때문에 야 혹시 입구 틀어봤고 일단 노벨업상을 해서 더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앞마당 무단히 가져갑니다. 김준영이에요. 지금 투배럭 들어간 것 같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네, 입구를 막고 예. 태클을 올리는 것처럼 페이크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동시에 불꽃을 사용할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진짜 몰래서 치네요. 예, 그리고 저 베럭스들은 완성되면 바깥으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예, 자기 자신 진영의 입구를 서플라이 디포로 틀어 막았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병력을 생산하면은 예, 근데 드론이 저 지역을 정찰을 하네요. 예. 바깥에다가 몰래 건물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이제 김준영 선수 체크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앞마당을 가져갔기 때문에 테란이 어떤 기습적인 초반 러쉬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정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서플라이 디포 옆에다가 머리 단기 정도는 세워둬야 그래도 내가 원배럭 상황에서 안에서 테크 올리고 있든지 이러니까 하고 페이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 단기를 생산해 두고 또 오버로드가 못 들어오게 나라들어 노버로드 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베럭스는 지금 지상적으로 날리고 있는 거예요. 베럭스 두 개가 날아가고 있는데 앞서 미리 드론이 봤어요. 네. 이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타이밍이 김준영 선수가 오히려 좀 늦었더라면 차재욱 선수의 의도를 간파를 했을 텐데 일단 지금 현재는 뭐 그렇죠. 드론에 들키지 않았고요. 예예. 김준영 선수는 만약에 차재욱 선수가 본진 바깥에 몰래 건물 이런 식으로 저 지역에다가 플레이를 했다면은 드론으로 당연히 발견했겠죠. 근데 안쪽에 지어가지고 지금 날리니까 예,
김주영 선수의 정찰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고, 자, 오버로드가 날아가긴 날아갑니다만은 병력 그, 꽤 네. 부여할 수 있게 돼요. 놓친 분들도. 네, 김주영 선수가 이런 의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오버로드가 방향이 곧 도달이 될 테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입구 쪽에 대비를 안 했을 때 이게 먹혀드는 건데, 파악하고 대비하고서 이게 안 통하면 뭐 차적 선수는 오늘 전략이 실패하는 거죠. 아, 근데 이 어떤 몰래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도 꽤 있는 맵이다 보니까 김주영 선수가 지금 또 생산된 저글링으로도 여기저기 꼼꼼하게 지금 정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핵심 지역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곧 오버로드가 봅니다. 아, 오버로드 방향상 못 보겠네요. 예, 그냥 예, 쭉 직진한다면 이건 못 보고요. 네, 지금 매디기 막 나오기 시작해. 그 투베럭 쥐잡고 돌아갔어요. 네, 성큰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좀 더 모아서 들어가면 거의 통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거의 열어놓은. 지금 어떻죠? 김정의 오버로드 성큰 하나가 다 합니다. 아, 이거 봤을 텐데요. 서클 하나가 닿으면 그렇죠, 이건 지워야죠. 지금 아, 지금이라 지워야 되거든요. 아, 들리네요. 자, 김정 선수 지금 밑면 나오고 있는 김준영 지금 몰라요. 김준영 모르겠어. 밑면 상태 모르겠어. 김준영 상대편 공격 나온 거 모르겠어. 서클 늘리고 있거든. 이제 맞죠? 예예예. 아, 아까 전에 오버로드로 살짝 봤죠. 아, 나와야 돼요. 드론 나와야 됩니다. 건물은 못 봤는데 병력이 지나가는 거 살짝 봤거든요. 무시하고 못 지나가게 막아야 돼요. 드론을 막아야 되고 여기 드론에다 잔여군 여기 드론 놔야 돼요. 와, 이거 쑥 들어가도 이거 일부가 달라봐서 들어갔다. 아, 들어갔나요? 너무 들어갔다. 많이 달라왔어요. 본진 청소합니다. 여기 또 파베 성공했어요. 차재욱 선수 파베 대 매드기 두 개요. 네, 부랴부랴 저글링을 생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막을 수는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스냅팩을 좀 난사했기 때문에 매드기 많아도 얼마 없고요. 아, 그런데 지금 아, 힘 빠진 매드기를 계속 마리를 치료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예. 예. 그렇죠. 자, 저기 예, 나와서 예. 어떻게든 김지영 스니어처리이기 때문에 저글링만 생산해서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 여기서 야 매딕 두 개의 위력이 지금 예 9초만에 다시 안 죽어요. 네, 아 여기 아 이제 썬큰 개발 썬큰이 만든 썬큰을 막긴 막았는데 예, 예. 피해가 근데 드로우를 상당히 잡아요. 그렇죠. 스니어처리 없고 라바가 많았기 때문에 예, 긴급하게 저글링 생산해서 막을 수 있지만 지금 피해 너무 큽니다. 드로우에 예. 대여섯 개밖에 이야 다섯 개입니다. 아, 여기 저글링까지 또 줄여주면 병력 계속 추가하는 거죠. 예, 기론이 예. 없어서 지금 자원을 못 해요. 예, 오버로드가 날아가다가 와, 이 머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야, 이거 뭔가가 있었구나 싶어갖고 또 콜로니를 막 늘리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마구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도 드론 많이 들어갔죠. 예, 거기다가 특공 병력들 또 많이 죽었죠. 야, 지금 이거는 거의 뭐 예. 그 전략적인 부분을 잘 짜왔네요. 예, 그러니까 안상원 선수가 지난 시간에 이병민 선수 상대를 했던 그 몰래 팩토리 그것도 차지혁 선수가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이제 입구 열고 안쪽 배럭세는 병력 만들어서 가야죠. 아 오늘 김준영 정찰 타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좋게 작용하긴 했습니다만 차지혁 지금 뭐 성큰을 믿고서 이제 드론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팩토리 쪽을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입구 자체가 그렇게까지 좀 넓진 않기 때문에 불꽃으로 뚫는 것 조금 막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총 4배럭 병력. 그래도 예, 김주영 선수가 예, 그냥 같은 성큰 콜로니로 입구 쪽에다 많이 지어놓기는 했고 예, 어쨌거나 차재욱 선수가 지금 당장 탱크들이 와가지고 막 포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레철에서 드론만 팍팍 눌러 예, 주고 있는데 아, 굉장히 좋은 상황 판단이에요. 네. 예, 정말 집착하게 지금 예, 막 당황하고 막 예, 막 이랬다면 저글링 막 누르고 막 정신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러면 뭐 여지가 네. 없는 거예요. 이 오버로드는 좀 잡힐 가능성이 높죠. 네. 자, 배짱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물론 객관적으로 정말 어려운 것은 맞아요. 네, 그래도 지금 빅토리를 좀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자, 입구에서 네, 한 번만 좀 막아주면 김준영. 지금 움직임 불꽃으로 뚫겠다는 건가요? 네. 글쎄요. 네, 좀 콜로니들이 이제 위치가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좀 넓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예. 머린들이 완전히 활처럼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공격해 줄 수 있는 지형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무리죠. 예, 예. 좀 무리죠. 만약에 이 경기가 역전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기서 무리한 러시를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이제 김주영 선수의 역전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팩토리 올리는 걸 보니까 그렇죠. 예. 아, 무리하지 않겠다는 네. 거죠. 예, 그렇죠. 저글링들이 살금살금 뭐 나왔다 들어갔다 막 이런 건 들어와라 좀. 어, 이렇게 좀 도발하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지금. 자, 초반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 김주영 어려웠는데 진짜 아래 빛이 네. 딱 주고 지금 여기까지 아, 왔어요. 이제는 뭐 이 불리한 경기를 사실 운영을 통해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뮤탈리스크를 통한 흔들기 자체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석근으로 시간 벌면서 뮤탈리스크가 지금 그 베럭스 들리는 것 외에 예, 대비가 아직까지 뭐 탄탄한 상황은 아닙니다. 병력대로께만 전진해 있는 상태고 털에 치여서 막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서 그냥 테크트리를 바짝 좀 올려가지고 예, 머린 탱크로 강하게 조이기 이렇게 압박을 해줬으면 김정 선수가 좀 더 괴롭지 않았을까 싶은데 차재욱 선수가 피해를 이 정도 줬는데 뭐 어? 테란이 멀티하고 더 많은 자원에서 싸우면 저한테 어떻게 저 뭐 예, 이렇게 생각한 거는 요즘 김준영에게는 다소 아니란 네, 생각일 수도 네. 있다라는 느낌도 아, 생각이 좀 듭니다. 전진병력을 재배치하자 뒤로 빼네요. 이 뮤탈리스크 흔들기가 그나마라도 좀 통해줘야 되는데 자원 잘 들어갔는데 터렛으로 아 병력 많아요. 그리고 병력 일부를 이제 네. 귀환시켰어요. 현재 분위기라면 아무리 최근 분위기가 좋은 김준영 선수라 할지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첫 단추가 좀 잘못 껴졌어요. 일단은 뭐 저 나와 있는 베럭스라도 좀 네, 견제를 해주고요. 네. 이럴 때 좀 빅토리가 늦는 걸 이용해서 러커 쪽을 빠르게 좀 전환을 해서 뮤탈 러커로 압박을 좀 시도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탱커 이제 추가되기 시작했죠. 뭐 없는 틈이라도 찾아야죠, 사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까. 아하. 빈틈으로 예상되는 곳은 또 유닛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자, 퇴로 잘 봐야 됩니다. 병력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머린 한 거기 정도 내주면서 어떻게든 뮤탈리스크 한 개 잡고 그러면 뭐 꼭 지금 상황은 아니더라도 뭐 테란이 이득이거든요, 그럼. 저 오버로드는 뮤탈리스크와 함께 묶여있던 예, 오버로드였죠. 네. 자, 해체를 늘리고. 러커를. 계속. 네. 아, 네. 네. 세 탱커 준비하고 있죠. 지금 그야말로 7시점 멀티는 사실 센터를 테란이 장악하고 있는데 7시 멀티를 가져간 건 사실 모험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도전을 맞추면 안 되죠. 지금 김준영이 초반에 포인트만 잃었거든요. 이거 좋아요. 탱크. 이 탱크를 잡아야 됩니다. 네. 앞에 탱크가 아 하나하고 두 개도 아, 파괴력이 네. 다르죠. 네, 다르죠. 네, 굉장히 다르고 성큰 콜론이 파괴한 속도가 다르고 그리고 지금은 탱크가 또 한 개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면서 탱크만 네. 점사하는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게 필요합니다. 저 탱크를 일단 뮤탈리스크로 잡아야 돼요. 그 아까 전에 그 네. 차재혁 선수가 그렇게 뭐랄까 되게 가난했었었나요? 그 좀 기왕이면은 그냥 예, 머린들로 완전히 입고 조여놓은 상태로 팩토리에 빨리 올려갖고 그냥 본진 자원만 가지고도 안 될 거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왜 뭐, 저거에게 시간을 줬는가 하는 뭐 멀티 판단까지는 굉장히 좋았고요. 뭐 그 이후에 4배럭에서 조금 그러니까 불꽃으로 뚫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였죠 사실. 네. 아, 또 탱크만 집요하게 잡아줍니다. 아, 근데 멀티 발견된 거 이건 김주영 선수에게. 아, 센터를 지금 테란이 가지고 있는데 저건 멀티가 없다는 사실 힘들거든요. 네. 싸움에서. 네, 예. 이게 야금야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뮤탈리스크로 지금 김주영 선수가 이득을 진짜 많이 보긴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손해를 상당히 많이 만회했다고 봐야겠죠. 탱크 끊어먹기가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지금 탱크 포격해서 썬컷 두세 개 좀 네. 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 끌면 되거든요. 지금도 탱크 한 개 네,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커가 준비되고 있죠. 저 탱크 끊어줘야 돼요. 뮤탈리스크 한 번 더. 네. 아, 근데 앞에 전진 병력 뭐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그 러커가 나오는데 공중에 뮤탈이 있고 그러나 뭐 예, 저글링 러커로는 예, 뚫어내기에는 예, 지형이 지금 테란의 조이기 라인이 굉장히 좋은 지형을 지금 확보를 했죠. 아, 그냥 아 김주혁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러커 걸어냈죠. 그런데 바이든까지 한쪽이 전멸하면서 자 하지만 뚫어내지 못하고 잠깐 뛰어낸 게 다예요. 하지만. 이러면서도 7시 멀티를 지켜내야 되거든요. 네, 서클이랑 같이 싸워야죠. 네. 아, 7시 멀티 아 전격적으로 빨리 밀어야 돼요. 아까 그 전투에서
뭔가 좀 그렇다고 입구를 완전히 뚫어낸 것도 아니고요. 아, 그래도 조이기 라인을 뚫어내고 어쨌건 예, 저그의 출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는 테란을 어느 정도 밀어낸다는 건 의미가 네. 굉장히 큰데 아예 그냥 여기 SCB 대동에서 벙커 짓고 아예 집 짓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차재혁 선수 그렇죠. 라이브까지 완성이 네. 됐고요. 네, 어차피 뭐 섬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멀티가 없다 보니까 아 나바를 김준수 은저렇게까지 남기고 있죠. 일부러 남기는 듯 보이기도 하는데 오버로드가 어딘가 좀 잡혀가지고 인구사가 막혔었나요? 아 이제는 사실 뚫었습니다. 네. 봉지선을 뚫었어요. 완전 뒤로 밀었어요. 지금은 김준수 선수 급할 수밖에 없죠. 7시 멀티가 날아갔기 때문에 네. 달려들죠. 네. 이거 이 전투에서 이기면 차재혁 선수 완전히 승기 잡던데요. 네. 자 그런데 김준영의 싸움이 어떻죠? 아, 러커 쪽으로 병력들 유인하고 있어요. 유리하네요, 테란이. 예, 예. 디펜시브 매트릭스 한기에 굉장히 다수의 러커가 반응을 해갖고 그 디펜시브 매트릭스 머리만을 막 공격을 했는데 예, 그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차재욱 선수. 그리고 김준영과 상대하는 차재욱은 확정기자는 더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7시 쪽에 게스 멀티가 돌아갔다면 이제 디파일러 차재 합쳐지고 그나마 역전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게스의 압박이 엄청나고요. 그 아까 그 초반 피해 드론 4, 5개 남았는데 더블한 테란이 지면 말도 안 되죠. 네. 사실. 근데 이제 뭐 차재욱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렇게까지 선전할 줄은 몰랐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김준영 선수가 와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살아났었던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뭐 소수 병력들은 조금 청소를 하네요. 아주 확정기사 하나가 더 많은 차재욱이고 또 병력 이끌고 가거든요. 꽤 많은 병력 김준영은 빠진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김준영 선수는 이제는 좀 힘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네. 디파일러가 나와줘야지만 전투가 됩니다. 네. 김준영과 상대한 차재욱의 탱크는 참 오늘 초반에 급히 당한 게 억울하다는 듯이 지금 김준영 선수의 예 어떤 몸부림도 되게 거셉니다. 정말 잘 싸우고 있어요. 예, 원래는 그 저렇게 큰 덩어리 한 싸움에서 저그가 진짜 엄청난 유닛을 만들어 확 싸먹고 막 이런 건 있어도 예, 뭐 저그가 막 일부 병력을 나눠가지고 여기서 야금야금 저기서 야금야금 이러면서 눈물겹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이렇게 흔히 볼 수가 좀 없는데 그런 거는 좀 잘해주고는 있습니다만 기본 자원차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예. 그나마 지금 이렇게까지 버티는 거는요. 계속적으로 시선을 분산시켜서 차재혁 선수의 병력이 그러니까 힘을 집중시키지 못하도록 그렇죠. 하는 거. 그나마 네. 그게 지금 잘하는 겁니다. 야 벌쳐. 예. 디파일러가 추가돼가지고 테란이 자원적으로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일거에 예, 전투에 있어서 수세적인 면으로 확 갈 수가 있으니까 예, 스파이더 마인도 사용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마벤도 준비하고 있고요. 다크섬이 네. 나오더라도 다크섬 저글링에게 또 부담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차정 선수는 김재현 선수의 약점이 뭔지는 알죠? 예, 추가 확장만 안 주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디파일러 잡히겠는데요 이거? 자, 디파일러 잡아줘야죠. 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확장기지 군대를 준비하고 있는 김수영이도 과연 중앙 싸움에서 아, 참 안타까운 다크섬이네요. 그 전에 한번 네. 차지하고 급할 거 없습니다. 김준영이 자 7시 9시 두 군데 확장기지 그런데 한 군데는 아 말이 두 개 견제받네요. 정말 예 일로 굳이 돌아가는 건 뒤를 치게 중앙 그러니까 주병력 상대하기가 버거우니까 네. 지금 최대한 뭐 진영을 잡기 위한 시간을 버는 거죠. 디파일러는 한 기예요. 잘 싸워야 돼요 여기서. 자, 여기서 다크섬이 어떻게 아직 다크섬이 안만 아, 늦었어. 자, 그래도 어떻게든 최선을 다시 한번 두 번째까지. 자, 러커가 네. 들어가야죠. 네, 이렇게 굉장히 이 광활한, 네, 아주 넓은 이 개활지에서 싸움을 할 때 디파일러의 위력은 반감이 좀 됩니다. 반감이 많이 됩니다. 네. 테란이 쑥 물러나면 되거든요. 정말 이 경기를 만에 하나 역전하게 된다면, 뭐 거의인데 뭐. 예. 글쎄 뭐 아주 이 초반에 그 드론 다섯 개 남았던 상황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그거하고 비교하면 단순 비교하면 그거보다는 테란 저그가 좀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지금 이런 정도면 테란하고 저그하고 같은 자원만 먹어도 저그 이거는 저그는 빈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 밀리면 딱 바로 네. 아웃이에요. 김지영 선수의 선택이 중요한데 지금 야, 어쨌든 중앙면이 뭐 할 겁니까? 이걸 상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너무 부족하네요. 네, 화력이 전만 많았지 스커지가 꽤 있어서 빈집 털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힘들게 나온 디팔로드죠. 네. 아, 그렇죠. 차적 선수 역전의 어떤 그거 준비가 될 수 있는 건데 확실하게 지금 잃어버려야 돼요. 빈집을 선택하려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앞마당 중에 한번 저블링 넣어봤죠. 네. 그렇죠. 아까 전에 이제 애초에 어떤 멀티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네, 본진 자원 상태로 택트리 올려갖고 머리 탱크로 확 밀지 않고 멀티 이후 장기 승부를 생각한 이상은 너무 좋네요. 예. 자 지금 순식간에 전력의 힘이 작은 수업으로 한 번 더 막을 수 있거든요. 도망가는 네. 건 죽었죠 역시. 참 힘든 경기 잘 버티네요 김치형. 자 사정도 빨리 병력 보강해야 돼요. 작은 수업 예스를 잃은 게 지금 네, 또 이런 기회를 주네요. 그렇다 해서 뭐 그냥 네, 김지영 선수의 어떤 절대적인 열쇠가 네, 얘기가 달라지는 건 물론 그렇죠. 아닙니다. 네. 네. 야, 싸움 그래도 처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야, 버티기가 대단하다는 네. 거죠. 근데 요즘 김준영은 초반에 그렇게 힘 빼지 않으면은 쉽게 못 그렇죠.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뭐 차정 선수 아무튼 전략 좋은데요. 네. 전략이 좋았어요. 다시 여기저기 시도했던 확장 기지는 거의 정리가 됐고요. 자, 최초 방어 라인까지 밀렸습니다. 김준영. 찾아오게 추가명령까지 합세가 되면 네, 지금 뭐 페라의 어떤 자원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네, 정말 선전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선수. 플레이크가 추가됐어요. 자 플레이크가 지금은 극적인 승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뭐 안 되는 거 억지로 지금 김지영 선수가 있느니 없느니 다 짜내서 지금 해보는 거거든요. 네, 눈물겹게 뭐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네, 뭐 차재욱 선 이렇게 계속 버텨주면서 어떻게든 예를 들어 뭐 네, 박정락의 어떤 네, 동시다발 드라 뭐 이런 형태로 차재욱 선수의 자원줄도 여기저기 막 끊고 있으면 몰라도 근데 하여튼 차재욱 선수도 네, 두 번째 추가 멀티 말고는 지금 멀티는 없네요. 지금 김주영 선수는 본진 앞마당 거의 자원 바닥 드러냈습니다. 네. 아, 있는 거 다 짜내서 지금 이런 전투를 벌인 거예요. 네, 물론 뭐 김주영 선수 뭐 추가 멀티 여기도 뭐 곧 있으면 뭐 들키지 않을까 싶고 예. 확장기 이제 하나만 뭐 11시가 됐건 하나만 더 있었으면 김준영도 네, 예. 차재욱 선수도 멀티 그래도 보험용으로라도 예, 멀티 더 해야죠 지금 기왕이면은 네, 예. 4시 쪽에 하다가 지금 예, SB가 잡혔고요. 어차피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조금 이제 장기전 양상으로 몰고 갔다면 예, 확실하게 해야죠 확실하게. 본진의 드랍시 능력까지 했네요. 근데 또 나옵니다 또 김준영. 오늘 차재욱의 탱크 관리는 좀 많이 흘렸어요. 네. 요즘 병 디파일러의 위력을 고려하면 지금 어플이 예. 김준영 선수가 초반에 그런 피해 안 받았으면 이거 네, 얼마나 무서운 선수라는 네. 겁니까? 그런데 진짜 경기 진행되면 저거에게 무서워요. 차작 선수 네, 저 패스를 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력이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지영 선수가 그 없는 자원인 가운데에서도 하여튼 병력을 쥐어짜내서 예, 승부를 했던 만큼 하여튼 예, 아주 브랜드 뉴한 지금 멀티를 하나 지금 12시에 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지영 선수 뭐 일단 해처리 숫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 차작 선수 예, 병력 예, 손실 좀 줄이고 관리 잘해야 돼요 지금. 아무튼 지금 자원을 캐고 있어요 김준영도. 지금 워낙 압도적이었던 상황이었기 망정이지
비슷한 출발을 했다면 지금 사실 테란이 이런 전투력이면 거의 예, 이기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나 뭐 예. 아, 빨리 밀어야 돼 빨리. 예, 예. 만약에 좀 지지. 예. 지지. 아, 예. 초반에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최재욱 선수도 예, 컨트롤이라든지 병력 관리에 아, 훨씬 더 이렇게 좀 예, 세심하게 하긴 했겠죠. 워낙 유리하니까. 자, 예. 김주정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아, 김주정의 어떤 그 처절한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초반부터 아, 서너건 앞서 나갔던 차지욱을 잡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뭐 김주영 선수의 최고의 상승세 분위기를 차지욱 선수가 끊어버리는군요. 네, 이렇게 해서 양 선수 모두 1승 1패가 되네.